최영호의 시사 포커스 1540. 네, 오늘은 정진철 대표, 김영현 소장, 박철웅 회장 세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시청도 하실 수 있는데요. RKTV 3700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6.13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김연철, 노건호, 김홍걸 등 전 대통령 아들들의 차출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김홍걸 씨는 뭐 지난번에 어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김연철은 뭐 경선 없는 전략 공천을 좀 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느낌을 지금 주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는 처음부터 뭐 집안에서 반대를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네.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새 네.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의 아들들 차출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는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네. 그 김홍걸이나 그 노건호, 김연철이를 그 공천을 시켜서 그 아버지의 네. 그 지역 아버지의 그 영향력을 받는데 내보내서 당선을 시키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건 본인의 힘으로 당선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네. 그 김홍걸 씨가 상당히 참신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에 김홍걸 씨가 DJ 텃밭인 전남에 나가면 당선이 됩니다. 당연히 네, 네, 네. 그 아직도 그 DJ가 거기에 영주니까 그런데 그 홍건 씨가 참 그 아주 참신한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 호남에 나서 당선이 될지라도 난 그것을 원하지가 않고 그 1순위 수도권에서 내 힘으로 당선이 되는 것을 원하지 그런 후광으로 당선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것은 참 참신한 얘기예요. 만약에 그 홍건 씨가 이 뜻을 끝까지 지킨다면 앞으로 괜찮은 겁니다. 그런데 네. 역시 홍건 씨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만난 적이 있는데 네. 그 역시 그 미국서 공부하고 미국서 오래 자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상당히 참신한 얘기예요. 네. 이거는 네. 그런데 뭐 노건호 씨나 현철 씨가 그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공천에 대해서 안 맞는 게 좋습니다. 네. 만약에 자기네가 그 예를 들어서 정계 진출할 의사가 있으면 네. 경륜을 쌓고 그 경륜을 쌓고 자기 아버지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당당히 경쟁을 해서 당선을 된다면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마치 뭔가 하면요 공부 못하는 학생 보결로 학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아니 근데 저 누굽니까 저 김연철과 그다음에 김홍걸은 뭐 뭘 좀 받았다 그래서 그때 뭐 재판도 받고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그랬었죠. 그건 네. 기억이 나는데. 네. 네. 김연철 씨가 문제가 있었죠. 네. 네. 바로 네. 지금 이 거론되고 있는 이 세 사람들이 네. 다 아버지 대통령 때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허. 노건호도 그렇습니까? 노건호도 네. 실은 이제 노건호로부터 시작된 그 저기 노무현 대통령의 금정 500만 불인가 얼마 그것이 있었죠. 저기 샌프란시스코에서. 예, 예, 예. 그래서 다 문제가 있는 아들들이 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네.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서 네. 거기에 이제 보수 정부의 그 부패상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그 재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앞세워가지고 자신들의 그거는 이제 감춰놓고서 당에서 어떠한 정략 공천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고 여겨져요. 네. 왜냐하면은 전직 대통령 아들들로서 참신하게 정말 깨끗하고 그 지역 국민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라면은 괜찮은데 네. 벌써 누구예요? 김연철 씨는 소통용이라는 닉네임까지 가지고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던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전략공정에서 거기에 내보낸다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는 네.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 네. 아주 정말 막 얘기하면은 국민을 알기도 우습게 알고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도가 높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도 모든 것이 일사천리라는 그러한 자만 오만한 생각으로 이러한 것을 행한다면은 네. 앞으로의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것을 기원한다면은 네. 이런 것들은 자제시키고 네. 뭔가 좀 합리적이고 네. 이해가 될 수 있는 네. 이러한 것들로 나가는 것이 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합리적인 거겠죠. 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신다. 네. 이건 뭐 아주 확정된 거 아닙니다. 네. 뭐 지금 저희 언론에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러한 얘기인데 김현수 소장님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지난 총선 때부터 그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연철 씨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 그 김문걸 씨의 국회의원 출마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 그 노건호 씨의 출마설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렇죠? 근데 봉화 마을에 있는 그 이 김해을 지역에서 민주당의 김경수 의원이 그 경남지사로 그 나가면서 그 자리가 이제 보궐선거를 하기 때문에 얘기가 나왔는데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고향이자 그분이 묻혀 있는 그 그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노건호 씨의 이제 출마설이 나오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도 그렇고 특히 그 이 권양숙 여사가 네. 절대로 아들의 정치 입문은 반대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그 성사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김연철 씨나 김몽골 씨는 오래전부터 정치 뜻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뿐이고 특히 김몽골 씨는 그 여기 USC 다니고 있을 때는 참 어린 청년으로만 봐왔었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그 민주화해협력 그 위원회 대표 상임위원장직을 맡아가지고 남북 문제 상당한 그 전문가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상당히 정치 활동도 많이 하고 있고 때가 되면은 아마 정치 활동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나 유권자가 얼마나 영악합니까? 자격이 있느냐의 문제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점 때문에 뭐 고려의 대상이 되거나 특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한번 재밌는 글을 올려주셨어요. 김승현 씨, 재밌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야말로 박정희 대통령의 후광을 얻고 당선된 거 아닌가요? 이야말로 내로남불이네요. 오르신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겠죠. 이제 나오는 아들들이 과연 정말 그럼요. 네, 네. 이제 자질이나 뭐 모든 것이 다 뭐 완전히 구비가 된 사람이라면은 와이나 자격이 있는데 대통령의 아들 아, 네, 그런데 아까 그 대꾸는 조금 틀린 거거든요. 왜냐 네. 후광을 입긴 입었지만은 그 금방 후광을 입은 게 아니라 그 박근혜로서 그 정치 경력을 쌓았어요. 네네. 그래서 그 된 것이지. 그래도 뭐 딱 후광 때문에 된 건 아니죠. 뭐 솔직히 말해서 네. 아버지 덕이지요. 뭘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또. 그렇다면 차라리 아버지거나 유경수 여사 될 겁니다. 김홍걸 씨를 여러 번 만났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개인적으로 압니다. 어떻습니까? 깡입니까? 그런데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깡입니까? 네? 정치인 깡입니까? 그 정치할 여기 있을 때는 정치인 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허. 상당히 순진하고 어허. 겸손해요. 어허. 순진하고 겸손한데 정치 얘기는 하나도 안 해요. 그 홍건 씨가 골프를 좋아해. 어허. 그래가지고 그 텍사스 네. 그 달라스의 그 헹크 헤이니를 좀 개인적으로 알아요. 네. 그래서 몇 사람이 그때 저 간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헹크 헤이니한테 홍건 씨가 골프도 배우고 그랬는데 전혀 그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고 상당히 자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해요. 근데 상당히 난 그냥 소극적으로 봤는데 그 한국 가든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됐다고요. 여기에 네. 있었을 때 그 김홍걸 씨가 여기서 공부를 했나 그랬죠? 네. 여기 있었어요. 네. 그때 뭐 그분 주위에 있던 사람들 얘기가 다 별 이렇게 고개를 좀 좋은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그 소극적이고 자기 네. 의사를 발표를 안 해요. 그리고 이번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나요? 지난 주말에 어느 신문인가 네. 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저는 그 인터뷰 내용이 네.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이번에 이 사람은 까미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 가서 네. 민화협에서 하는 그런 통일 세미나에서 거기 가서 같이 만나봤습니다. 김홍걸 씨를.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이제는 그 젊은 티를 벗고 어떤 그 아 그렇죠 뭐 나이 네, 먹었을 테니까 이제 그 나이도 꽤 되고 해서 네. 중진 어떤 정치인의 모습을 네. 상당히 이제 그 이 다듬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네. 근데 한국 가서 정치 감각을 좀 키운 것 같아요. 네. 네. 다음 주제로 저희가 넘어갈 텐데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호 여사의 경우 이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경호처가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야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수 여사에 대한 차별 대우 문제를 거론하면서 지금 논란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근데 이게 그 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한 게 네. 보니까 그 저 그 TV나 그 신문에 나오는 거 보니까 손명순 여사나 이휘하 여사나 다 휠체어를 타더라고요. 네, 네. 휠체어 타고 몸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특히 이휘하 여사에 대한 신변 안전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고려해서 네.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해라. 국회 네. 그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 그런데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라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네. 휠체어를 타다가 그게 휠체어가 뒤집어져서 그 다치는 걸 신변 안전이라고 그러냐. 네. 그렇다면 차라리 그 전문 간병인한테 그 저 의뢰하는 게 낫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 이휘하 여사가 정치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혹시 암산의 위험 때문에 이런 것인가 그 참 에리케리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뭔가 그 그분이 나이도 그렇게 되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 무슨 정치 활동을 하겠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다 너무 문재인 대통령이 큰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는 그 손명순 여사하고 차이를 둔다라고 객관적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네. 저 김혜교 소장님은 네. 지금 그 대통령 그 경호에 관한 법률 그 제3조에 보면요. 네. 그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관해서는 퇴임 후 10년 그리고 5년을 더 연장해서 경호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에 퇴임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년 플러스 5년이면 15년 금년 2월 24일에 그 경호가 이제 끝났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경호처에서는 경찰로 그 경호를 이양한다고 했다가 아마 그 이휘하 여사 본인이 그 전 대통령 그 청와대에 있을 때부터 같이 돕던 그 이 경호원들이 지금도 도와주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몸도 불편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을 계속 같이 있었으면 아마 그런 요청을 한 모양입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거 정도 못 들여주라 싶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그 법이 더 5년 더 연장하기로 한 법이 국회 정보위원회 소위원회에 있지만 일단 그렇게 드려도록 하고 그 법이 그 위법되는지를 법조처 알아봐라 이렇게 돼 있는데 손명순 여사는 그보다 이제 5년 먼저 더 퇴임한 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별 뭐 불편 없이 지금 그 경호를 받고 있고 뭐 굳이 그 손명순 여사와 이휘하 여사의 차별 대우냐 이거는 본인들 입에서 나온 게 아니고 자유한국당에서 양쪽에 틈을 벌리기 위해서 한 얘기고 네. 그 이 김연철 그 이 손명순 여사 아들 김연철 씨도 뭐 전혀 그런 걸 우리는 불편을 느끼지 않고 그런 거로 얘기를 그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그 문재인 대통령도 이휘하 여사의 뜻을 받들어서 그렇게 일단 그 법에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시작을 했지만 네네. 빨리 법을 고쳐서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옳죠. 그 네. 법을 뛰어넘어가지고 이휘하 여사만 또 그렇게 그 경호를 해드리는 것도 그 온당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 경호 관련법이 이휘하 여사 때문에 벌써 세 번 동안 그렇죠. 이 개정이 됐고 바로 그겁니다. 이번에 바로, 네. 네 번째 또 개정을 또 그렇죠. 한다 그러니까 네. 그게 문제되는 거죠. 거예요. 네. 원래는 7년이었대요. 네. 그거를 이휘하 여사 때문에 10년 만들었고 네. 또 15년 만들었고 이제 그런데 또 이제 늘리겠다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네. 법이라는 것은 정당성이 있어야 되고 네. 하나의 그 정해진 룰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되는 건데 네.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아하. 자꾸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편법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네. 이해치 못한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니까 어떤 야당 한국당에서의 이게 문제 삼는 것으로 비춰질 것이 아니라 네, 네.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경호가 돼야 되는데 네. 왜 특정인만을 위해서 법 개정을 하고 또 개정하려고 하고 그렇다면은 그 전에 있던 그 김영삼 대통령의 부인 손명수 여사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 갔으면은 문제는 네. 좀 더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었죠. 근데 이것을 갖다가 완전히 분리시켜서 그 먼저 네, 네. 퇴임한
그 대통령 부인에게는 저촉이 안 되고 그 후에 대만 저촉이 되면서 자꾸 연장하려니까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네. 뭔가 편법을 쓰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판단하니까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네. 것들은 네. 정당성을 가지고 네. 법에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이 옳은 네. 거죠. 네. 한 분은 이렇게 쓰셨어요. 한국에서는 지금 대통령하고 비서실장의 업무 분담이 바뀐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는 비서실장이 해야 되는데 왜 대통령이 직접 얘기할까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오늘 프로그램 여기까지고요.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댓글을 중에서 제가 내로남불이라고 쓰신 원서 씨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로남불은 뭐 진보나 보수나 똑같이 다 적응이 되는 그러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분을 선정을 했고요. 이분께는 LA타임즈가 5년 연속 맛집으로 선정한 간장게장의 일품인 소반의 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웅 대표한테도 그 상을 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저는 오늘 프로그램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에는 민성의 정보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편안한 저녁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